경상북도가 시군별 맞춤형 인구 대책인 UC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군별 특화 산업을 발굴한 뒤 해당 산업에 맞는 대학 캠퍼스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을 떠난 20, 30대 청년 인구는 1,200여 명. 울릉군 전체 인구보다 1.3배나 많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입니다.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UCT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청년 뉴스에서 따온 이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22개 시군 모두 특색 있게 대학과 지방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는 그런 UCT를 만들고 있는 경상북도가 22개 시군별로 강점인 산업을 정하고 해당 산업을 연구할 소규모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봉화를 포함해 도내 4개 시군이 벌써 관련 기업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봉화는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메디 분야를 정했습니다. 산지작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하는데 대구 가톨릭대의 관련 학과 교수진이 봉화 캠퍼스로 함께 이전해 학과를 개설합니다. 의대, 약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10여 개의 바이오메디 분야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 우리가 가진 인적 인프라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이전한 캠퍼스 소속 대학생들은 해당 시군에 둥지를 튼 기업 또는 기업 부설 생산 공장과 연구소 등에 전원 자동 취업됩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한번 검토 중이었었고 원료 부분에서 이제 봉화해서 또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경상북도는 해당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청년들 눈높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건비를 보전해주고 지역에서 결혼해 정착하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결혼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여기 들어온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중견기업은 대기업 임금을 바로 보전, 2년 후에 바로 보전해줄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대학의 행정, 재정적 지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10월까지 도내 전체 시군별로 맞춤형 산업인재 육성 및 정주 사업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